안녕하세요. 저희는 건축과의 수지없다 팀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토익의 각 파트를 이 기출 문제집을 이용해서 공부한지를 같이 보여드렸는데요. 이번 영상에서는 직접 모의고사를 풀면서 어떻게 점수가 향상되는지를 같이 브이로그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직접 4월 30일 날 시험을 직접 보고 이 토익 기출 문제집이 얼마나 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마지막으로 두 달여간의 토익 YBM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이 모의고사를 풀러 가볼까요? 직접 토익 YBM 기출 문제집 얼씨랑 에씨 둘 다 맨 뒤를 보시면 실제 시험지처럼 OMR 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. 이걸 이용해서 같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LC와 RC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. 다 푼 뒤에는 이렇게 답지로 다 일일이 채점할 필요가 없이 이 토익 자사 앱을 활용하면 직접 입력을 해서 점수까지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간편합니다. 그러면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채점이 다 끝났습니다. 제가 처음 토익을 봤을 때는 RC가 350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400점이나 나왔네요. 이 YBM 자사 수험서 앱을 활용하면 직접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어떤 항목에서 많이 틀렸는지도 다 파악이 가능한데요. 취약점 분석 결과 아니면 응시자 점수 분포도 이런 걸 통해서 저의 실력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잘 모르는데 여기 정오답 결과 확인을 보면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답을 할 때도 좀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. 네, 두 달간 짧지만 YBM과 함께 저의 첫 토익 공부를 함께 해보았는데요. YBM사의 친절한 기출 문제집을 같이 풀어보면서 오답도 하고 실력을 점검하시면 분명 실력도 쑥쑥 느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가장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. 이 자사 수험서 앱을 보면은 데일리 학습이라고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. 이걸 활용해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진짜 토익 시험을 보고 온 지영의 이야기를 들어 가볼까요? 안녕하세요. 4월 30일 460회 정기 토익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. 정기 시험을 처음 응시해서 학교에 들어설 때부터 많이 긴장했는데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연습한 게 자신감을 주고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특히 LC 파트에서는 다양한 억양을 들을 수 있었던 것, RC 파트에서는 어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 연습을 했던 것이 기출 문제집을 풀었을 때 가장 도움됐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LC 파트에 나오는 미국, 캐나다, 영국, 호주의 억양을 평소에 듣기 힘든데 기출 문제집의 모의고사 음성을 반복해 들으면서 연습할 수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. 제가 단어 학습이 많이 부족한데 모의고사를 풀면서 보기로 나오는 단어들과 문제의 의도를 연관지어보고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시험치기 전까지 틈틈이 외웠어요.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처럼 연습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침착하게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토익 시험 전에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풀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. 시험 전에 내가 부족한 파트는 어디인지 찾을 수 있고 해당 파트에 대해서만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용했습니다. 주위 친구들도 저희를 따라서 토익 공부를 시작해 저희 과에 토익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. 더 높은 토익 점수를 기대하며 저희의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